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동네 주변의 생선가게에서 어떤 해산물을 팔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신가요? 이 전시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면서 굉장히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바다와 우리의 관계로부터 전시가 시작됩니다. 이 전시는 제목인 미역과 다시마처럼 생식 환경도 굉장히 비슷하고 기술도 어쩌면 되게 비슷하지만 또 한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서로 쓰임새가 다른 이런 비슷하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비슷한 한일 문화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프롤로그 그리고 세계 1, 2, 3부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로 들어가면 이제 생선 가게를 보면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1부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다시와 그리고 또 한국의 젓갈 문화가 소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일생의례 혹은 세시의례가 항상 해산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부로 들어가게 되면 해산물을 어획하고 가공하고 생산하는 어민의 세계를 만나실 텐데요. 이 어민의 세계도 단순히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을 보면서 또 유사한 자연환경과 유사한 취향을 갖고 있는 일본의 어민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양국의 신앙의 세계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라는 공통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서 유사한 문화적 요소들이 나타나지만 그 요소들이 전혀 다르게 역사적으로 전개해 왔다는 사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역사적인 것 층층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도입해서 새로운 문화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문화가 켜켜피 쌓여가는 과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있는 명태와 멘타이코를 보여주는 그 에필로그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를 끝나시고 에필로그를 나오시게 되면 다시 처음 만났던 생선가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시는 일상에서 시작해서 어민의 세계로 갔다가 또 역사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더 큰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순환적인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있어서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 문화들을, 우리 민속들을 이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프롤로그에서 한국의 서대문에 있는 생선가게와 그리고 일본의 동경 옆에 있는 치바의 생선가게 이 두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1년 내에 어떤 생선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지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우리 일상을 처음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일부 바다를 맛보다에 오시면 일본의 다시 문화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다시를 사용했고 어떠한 다시들을 많이 사용했는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일본 산의 명산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생생한 모습들을 그려놔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젓갈 문화가 소개가 될 텐데요. 젓갈 문화 같은 경우는 헤르만산도의 풍속화가 있어서 당시 젓갈을 팔러 가는 여인과 남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에 가시면 의뢰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혼례와 그 다음에 제례가 될 텐데요. 혼례의 경우에는 구례군에서 1920년대 사용했던 혼례 목록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그 제례 물품들을 적은 기록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혼례에 사용했던 이제 도야마현이라고 부르는 곳에 혼례에 사용했던 예물들을 전시되어 있고요. 또 후쿠오카시에서 정월에 사용했던 의뢰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부 바다에서 살아가다를 가시면요, 한국과 일본의 어민들이 얼마나 정교한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사용해 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두 척의 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두 척의 배는 한 척은 아오모리현에서 가져온 배이고요. 다른 한 척은 근래까지 강릉 정동진에서 사용됐던 배인데 두 배 모두 바닷가에 있는 바위 주변에서 해초를 채취하기 위해서
발전된 배의 형태인데요. 굉장히 유사하면서 또 양 국민의 취향을 반영해서 상이한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갯벌과 관련된 다양한 어구들하고 자료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갯벌에 있는 어구들은 개인 소유권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18세기에 그 갯벌에 설치되었던 다양한 어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꼬막, 굉장히 그 전라도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꼬막과 관련된 어구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굉장히 넓고 큰데요. 일본에도 갯벌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어구들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18세기 일본 갯벌의 어구와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큰 그림도 전시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비교하면서 과거의 일본은 어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전시품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남해안에서 꼬막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구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경우에는 낙지를 잘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반면에 한국에서는 낙지가 의뢰품으로도 사용하고 굉장히 보양식으로서 굉장히 각광 평가받잖아요. 그래서 낙지와 관련된 굉장히 지역별로 다양한 어구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본으로 가면요. 일본에서는 태평양에서 참치를 잡는 어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치를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비가 많은 국가가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과거부터 참치 어업에 굉장히 집중해 왔는데요. 특히 참치 어업 중에서 낚시 어구 그리고 그다음에 작살 어구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건 모두 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꼭 와서 보시면 일본에서 낚시 문화가 왜 그렇게 발전됐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어민의 신앙세계도 살펴보는데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바다 저편에 용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아시아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다른 형태의 문화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용궁을 그린 다양한 그림과 옷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은 용왕에게 배를 띄워보내곤 했는데요. 그 배들을 보실 수가 배나 아니면 그 신앙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황해도, 연평도, 과거 지금은 이제 인천에 속해 있는데 연평도에서 사용하던 이제 임경엽 장군 깃발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제 에비스라는 신이 중요했는데요. 에비스는 16, 17세기경에 성립해서 점차 서민 문화로 발전된 신앙물 중에 하나인데요. 어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받아들여졌는지 또 그리고 신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색다른 모습들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한국의 제주도 추자도의 그 마을제하고 그리고 일본의 시코쿠의 도쿠시마에 있는 한 어촌의 마을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은 바다를 건너다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다를 맛보고 그리고 또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민들의 세계를 보셨다면 3부에서는 우리 일상이 서로 교류하는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3부에 들어가자마자는 옆을 보시면 안 되고 바로 위를 보셔야 됩니다. 위를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풍어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풍어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파와 수용 과정을 물건을 통해서 그리고 깃발을 제작하는 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시면 철제 헬멧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철제 헬멧은 용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해삼이라든가 아니면 전복을 잡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는 19세기 말 무렵에 일본으로부터 전파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크게 물질 형태는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도구가 왜 들어왔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우리 생활에 익숙한 마른 멸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 먹고 있는 멸치는 삶아서 말린 멸치인데요. 이 삶아서 말린 멸치라는 기술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린 멸치가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어떻게 정착해왔는지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 우리 생활에 가장 익숙한 해산물이 된 삶아서 말린 멸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부의 마지막 부분은 해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되게 발전된 어업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보실 수 있는 게 물안경입니다. 지금 뭐 해녀들을 보면 다 물안경을 쓰고 있어서 별거 아닌 기술처럼 보이지만 물안경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해녀들의 이동을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목재 물안경이 개발된 뒤에 그게 일본 본토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곳곳마다 이제 그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도 이동하고 물건도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 전파는 사람 이동만 나은 것이 아닌데요. 문화의 변천도 나왔습니다. 원래 일본 해녀들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옷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당시 이제 조선이죠. 조선에 넘어온 일본 해녀들이 한국 어민들과 만나게 되면서 옷을 입는 방법들을 배워서 이제 문화가 변동하는 그런 사례들을 물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녀들이 일본 어민들로부터 물안경 기술을 배운 뒤에는 반대로 한국 해녀들이 한반도와 그리고 일본 본토는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중국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전시물 중에 하나는 조센이라고 부르는 일본말로는 조센이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조선이 되겠죠. 해녀복이 있습니다. 동경 옆에 있는 지바에 있는 해녀들이 입었던 해녀복인데요. 이 해녀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옷돌이는 일본 해녀의 그 갯벌 옷을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랫돌이는 그 제주 해녀의 소중이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사람과 기술과 문화가 계속 이동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필로그로 들어가시면 명태하고 멘타이코라는 게 나옵니다. 예. 멘타이코는 명태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제강점기 때 전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일본의 일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명란을 먹는 나라는 거의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독보적인데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명란을 공급하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어떻게 엮여져서 이 세계화 시대, 이제 글로벌화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지 또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된 시대의 네 나라의 연결이 과거에 우리의 식문화의 교류 속에서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를 끝나고 나오시면 처음에 보셨던 그 생선가게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나가실 때는 꼭 한번 자기 주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까운 이웃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자연환경, 유사한 자연환경 속에서 수천 년간을 같이 지내왔고 또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문화권 속에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해왔으며 그리고 또 긴 역사 속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를 만들어온 일본과 한국 문화. 그래서 일본 속에서 한국 문화를 보고 또 한국 속에서 일본 문화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